저는 그것을 전달자, 캐리어다. 나는 커리어맨이 아니라 캐리어입니다. 전달자일 뿐, 메신저일 뿐이다. 근데 무려 조회수가 171이거든요. 아이들이 낸 문제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낸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어도 20% 이상입니다. 그렇죠? 만약에 20% 안 되면 못 가르친 거고요. 애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저는 그냥 이렇게 애들이 한 명이 모아놓긴 하세요. 애들이 객관식 뭐 했습니다. 그럼 수업 시간이잖아요. 그러면서 애들이 어떤 생각이 생겨납니까? 이 함께하는 수업이 제 몸이 무지 중요하거든요. 거기서 아 시험 보는 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. 저는 그런 잠재적 교육 과정의 목표. 의도적으로 협동심을 기르고 그런 시대에 지났거든요. 그럼 애들은, 와, 그러고서 또 시험 나왔습니다. 시험이 끝났으면 애들에게, 야, 안 그러는데 시험이 나왔다.